같고요. 같은 국민 여신이고 또 아시아의 그 대역단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가장 코믹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별에선 그대 도민준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예,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예, 400년 동안 예, 이곳에 살고 있는 예, 도민준 역할인데요. 예, 또 한류 스타 예, 천송이님과 예, 아주 달달한 예, 로맨틱 코미디를 예,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예, 저도 예, 전지현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예, 처음에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웃음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굉장히 이제 선배님이 오랜만에 하셔서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 며칠 전부터 해서 이제 밤샘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근데 우리 예, 지연 누나가 예, 전지현 선배님이 예, 그 예, 뭐 이렇게 어떤 체력적인 걱정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게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웃다가 제가 NG를 낸 적도 많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도둑들이 끝나고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동시에 해풍달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어느 정도 김수현 씨라는 어떤 한 부분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러 번의 작품을 거치면서 저와 만나게 됐는데, 더욱 뭐랄까 단단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부족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합쳐졌을 때 부족하지 않은 느낌들이 굉장히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듯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친구와 함께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후배님.